매주 종합반 설명회 내용이 다릅니다. 그 종합반 설명회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하지 않았던 전 시간 내용들은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만 한 번쯤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장 곳이라고. 그 내가 종합반을 들어오게 되면 1년 이상을 계속 있을 공간이기 때문에 따분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 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설명회 영상 보시고 OT 때 오시면 돼요. 저희 OT 일정 공지됐는데. 오늘 주제는 어제 봤던 시험입니다. 그 여기 아마 어제 시험장 갔다 오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갈까요? 저 1차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혼자 공부하는 게 당연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종합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종합반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혼자 공부해도 됐어요. 그때는 점수가 낮았고 3번으로 나열하고 그랬어요. 서로 간의 암묵적 동의로. 그래서 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그냥 학교 다니다가 또 운 좋을 때 붙고, 1차가 붙으면 2차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옛날에는 22살 어린 친구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필사적이거든요. 어린 친구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직장인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1차부터 세상에 운으로 하는 시험이 어딨어, 찍는 시험이 어딨어, 이런 인식이 갖춰지셨고, 그래서 요즘에는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혼자 단과로 공부할 때하고 종합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종합반은 저희가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강제로 드려요. 그 스케줄은 제가 지금 종합반 한 7, 8년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변리사 스쿨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종합반을 제가 다른 학원에서 만들어서 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7, 8년이 됐는데, 그 수많은 경험상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고득점, 그 다음에 반드시 1등은 저희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종합반을 하지 않으면 단과는 뭔데? 그거는 시행착오요. 혼자로 공부하다 보면 3월에 특허법을 들었다가 4월에 끝났을 때 뭐 하지? 아니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를 언제 수강을 신청하지? 그리고 다른 정보는 없을까? 다른 혹시 정리된 자료는 없을까? 심지어 시행착오 중에 뭐도 있냐면요, 우리가 이게 시험 보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다 제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모르고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험일자, 접수일자까지 놓쳐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혼자 단과로 했을 때의 시행착오들. 근데 그 시행착오들이 과거에는 3번, 4번 겪어도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절대 안 된다. 올해는 시행착오 3번만 겪으면 무조건 그 애는 떨어져요. 그래서 종합반이 어찌 보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모든 걸 걸고 1년 투자한다. 그건 단과가 아니에요. 이제는 무조건 종합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하여튼 종합반 설명회에서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제 시험이었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는 게 일단 조문, 법조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례. 법조문이 사람이 만듭니다. 제가 약사법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직접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하나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만들어요. 막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하자. 뭐 하나 만듭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약속 체계를 만들고, 약속 체계를 만들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서로 토의해요. 그 지향점을 일단 이걸로 만들 건데, 그걸 위해서 요런 약속 하나 만들까? 아침 9시에 나오자로 만들까? 일찍 나오게 공부하게 할 건데, 9시까지 나오자로 할까? 9시까지 안 나왔을 때의 제재 조치는? 제재 조치는 학원 잘라버리자. 그럼 잘라버렸을 때의 단점은? 막 친구들끼리 싸워갖고 막 학원 잘려갖고 여기 막 때려부시고 그런 거는? 이런 걸 상상해와. 근데 천재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사회를 좀 더 질서 있게 꾸려고자 만드는 게 법이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사법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건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예상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매주 회의 때마다 부작용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찾아오는데, 우리도 할 일 많으니까 막 하다가 가서
급작스럽게 제한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왔을 때 법이 없는 거야. 약속을 못 만들었거든. 그 빈틈을 메꾸는 게 판례입니다. 법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도출됐을 때 법을 가지고 확장해서 보완을 해주는 게 판사님의 판결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좋은 문제가 있고, 판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의 문제의 또 굉장한 특이점 같은데, 제가 이거 이제 올해 문제 총평 오늘 별리사 스쿨에 올릴 거예요. 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올릴 건데,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학교 교수님들이 출제하셨어요. 특히나 예전에는 심사관님 출신의 교수님들, 그러니까 실무적인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이분들이 기분 나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2차 시험에서 문제 좀 출제했더니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올렸어요. 아니 문제 좀 출제했더니 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교수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셨거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난 그냥 평상시대로 하던 문제 출제했는데 이게 왜 신문고 올라갈 급이야 해갖고 기분 나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아, 나 그 시험 그냥 그럴 걸 안 들어가.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하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무서운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기 전에 저한테도 메일 날라왔거든요. 요즘 교수님들이 좀 부족하신지 현직자들한테도 혹시 시험 출제 뭐라고 하지? 뭐 논의나 이런 거 가능하시면은 연락을. 저는 물론 학원 강사니까 당연히 안 했죠. 안 했는데 요즘 교수님도 못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문제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올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원래 교수님들은 우리 같은 변리사나 물론 심사관 출신 교수님들이 그분도 화나갖고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남은 게 민사법 베이스의 특허 교수님들인데 그분들은 실무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 굉장히 실무적인 게 나왔어요. 이거는 출제 교수님들의 변화에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사법 베이스 교수님, 하여튼 교수님들은 조문과 판례 문장에서 출제를 했는데요. 굉장히 실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게 그동안엔 조문과 판례를 공부해왔는데 또 공부할 게 생겼어.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심사기준. 이 심사기준이라는 것은 변리사 실무 바이블이에요. 심사기준은 뭐냐면 조문과 판례도 없지만 특허청과 변리사 간의 업무 진행이 있어서 야 우리끼리는 조문과 판례가 없어도 이건 이렇게 하자 만들어놓은 실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지만 변리사들 실무에서는 바이블이죠. 그 문제도 좀 나왔어요. 1번 문제 이거 저희 종합반 오시게 되면 월말모의고사라고 테스트를 계속할 물론 월말모의고사는 종합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같이 올 겁니다. 이거 월말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심사기준 정리 강의하면서 했던 건데 심사기준 문제입니다. 심사기준 문구로 나왔다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저랑 심사기준 공부하시다가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 걸 강의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조윤중 뭐 쓸데없는 것까지 강의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1번부터 바로 나왔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들이 단가로 가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단가로 가게 되면 어차피 특허는 거의 제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본 강의 듣고 땡 또는 조문 특근이라는 걸 또 제 걸 많이 들어요. 그걸 듣고 땡 이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종합반을 오게 되면 제가 심사기준 정리 강의를 꼭 들어와라까지는 안 해요. 그거는 필수 강의까지는 아니거든요. 종합반도 저희가 강의는 다 제공하지만 독학을 할 건 독학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 제가 이 자료는 꼭 보라고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제가 종합반 분들은 상담해서 아, 자꾸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도망가면 끄집어오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에요. 저희가 도망갈 때 중고등학교 학원처럼 어머니께 전화하진 않아요. 하지만 끌고 오는 게 종합반 특징, 그게 관리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오셔야 될 때는 오셔야 될 때 이 정도는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여튼 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모의고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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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온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봤던 문제야. 이런 게 단과 종합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단과하게 되면은 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기본 강의 정도 듣고 끝이에요. 제 강의는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까지가 필수인데도 판례 강의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다른 과목들은 기본 강의가 필수로 끝이니까 제 강의만 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단과라고. 근데 종합반은 이런 정보까지 줘서 저는 기출 분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점수대에서는 특허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 놓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를 잡아드는 게 종합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특이점이 물론 심사기준 문제가 작년에 안 나왔냐. 작년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올해 특이점은 심사기준의 실무적인 것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단과에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실무적인 지엽적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보면 무슨 어떤 서류를 쓸 때에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는 어떤 기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배우지도 않아요. 아니, 변리사도 안 하는 일이야. 보통 변리사들은 중요한 서면을 쓰죠.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은행 가서 돈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요거 좀 패드에 써주세요 하면서 쓰는 거 있어요. 그 이름 사인하고 금액 쓰고 이런 거. 이런 걸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서면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서면들을 변리사가 안 써요. 일반적으로 사무실 직원분들이 써줍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우리은행 가서 몇 원 써서 이런 거 변리사가 하지도 않는 일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런 건 기본 강의에서 안 해요. 어디서 하냐? 저는 이런 거를 조문집 강의라든가 문제풀이 강의에서 실무적 능력들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과 하면 보통 기본 강의, 판례 강의 듣고 끝인데 이건 거기서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기본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특허 자체가 어려운데 다 말려요. 요즘 시험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필요하다. 아니 그럼 단과 들으면서 그냥 조윤중 강의 다 들으면 되잖아.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 또. 그 강약 집중이 또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게 됐다. 시험에 대한 정보가. 그런데 특허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니까. 왜냐면 일단 저희 종합반 분들은 특허는 거의 다 맞고 선두로 할 거거든요. 아, 어쨌건 60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더 무서운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문제 길이 자체도 길어갖고 한 화면에 나오지도 않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열 줄을 가지고 이거 시간 여유 있게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 문제 열 줄 죽고 열 줄이 끝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게 길진 않네. 11, 12, 13, 14, 15, 16, 16줄, 16줄을 줘버린 겁니다. 보자마자 긴장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짜가 너무 많아. 이거 철저하게 변리사 실무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조문특 강의, 이론 강의에서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건 그나마 문제풀이 강의에서 조금 하던가 아니면 종합반 오게 되면 제가 자꾸 끄집어와서 모의고사 보게 한다 그랬죠? 모의고사 볼 때나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단과로 준비하면 한 번도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통 단과분들은 기본하고 판례 강의까지만 하니까 아니면 조문특 강의 듣거나 그러면 처음 봤다고 하면서 왔을 거라고. 근데 이런 스타일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좀 경향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런 스타일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바뀐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래 많이 들어간 출제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 아예 제가 섭외하고 있거든요. 저희 종합반 오시게 되면 교수님 특강 들을 수 있어요. 비공개 강의로. 올해도 당연히 들을 수 있는데 보통 그건 2차 강의에 초점이 맞추긴 하지만 1차 분들도 2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섭외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조금 상하셔서 마음이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니까 출제자가 달라져갖고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그런 논의는 올해가 아니고 재작년 정도부터 있긴 있었어요. 변리사 시험이라는 것은 변리사 자격증을 줄 기본적 단계가 돼 있냐 안 됐냐를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변리사 실무적인 문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재작년인가 재재작년부터 있긴 있었어. 근데 그런 경향으로도 부합되고 교수님이 민사법 베이스 교수님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가 나와도 실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 문제를 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민사법 교수님도 몰라 그분들은 그 마음 상한 분들은 제가 못 듣긴 했는데 하여튼 이 실무를 내야 되는 심사관님 교수님들이 안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민사법 교수님 이런 거 못 내는데 하여튼 올해는 교수님까지 부족하니까 저한테까지도 메일이 왔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나 이건 문제풀이 강의에서 연습하셔야 그리고 저게 한 문제 정도였으면 또 괜찮은데요. 실무형 문제를 대놓고 의도 많이 한 겁니다. 여기서 실무형 문제 또 나왔어요. 또 굉장히 길죠. 또 굉장히 길고 이런 거 이론 강의에서 안 합니다. 여기 한번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정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두 심판에 대해서 병합을 해라? 이런 상황 자체를 공부를 안 해. 물론 틀린 질문이에요. 아니, 틀렸으니까 공부를 안 하기도 했겠지. 근데 병합이라는 단어, 이런 거를 이론 강의에서는 심도 있게 나가질 않아요. 어디서 하냐. 그냥 제가 문제풀이 강의나 모의고사 하거나 이것도 지나가면서 종합반 코스 중에 한 군데에서 수업 중에 얘기를 합니다. 실무적 능력 배양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가면서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무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올해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 다 맞은 사람 많을 거예요. 물론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 맞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배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맞아야 돼. 분명히 이거 다 맞았을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일반 단과. 일반 단과에서 들어가는 기본 강의나 판례 강의 그런 데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내용들.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 했다는 거지. 그러면 종합적으로 종합반에서의 그 정보가 배양된 능력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거를 종합반 설명회에서 작년 어제 봤던 기출문제의 특이점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윤중 강의를 여러 개를 들으면 된다는 소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단가보다도 관리가 평상시부터 존재해야 이제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상담한 건 아닌데 요즘 어제 시험 보고 와서 겪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그냥 직관적인 느낌이 뭐냐면, 야, 나도 주윤중 강의 들었고, 종합반은 안 갔지만, 나도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고, 나도 1년 정도 했고, 무슨 4달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 나는 하루에 14시간씩 1년 공부했는데 이런 걸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안 나와? 야,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뭐라고 해야지, 하소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라고. 단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자. 단과는 베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이건 실무 스타일로 하자. 실무 스타일을 어떻게 베이스에서 얘기해. 하지만 우리 종합반 관리 프로그램 안에서, 물론 종합반 강의와 단과 강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종합반 프로그램 아래서는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어서 그들보다는 덜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1년 동안 14시간씩, 내가 내년에 15시간, 16시간 더 공부 시간을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14시간이 최선인 것 같아. 올해가 이게 공부 시간 빼는 거 최선인 것 같아. 그런데도 난 점수가 안 나와? 이건 내가 할 시험이 아닌가 보다. 이런 하소연 자체가 안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할 거 다 했고, 여기서 내년에 더 올라갈 건 내 스스로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게 정보 비대칭이라고요. 그게 관리 비대칭이고, 그게 단과 종합반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경향인지 나쁜 경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리사 시험 경향성이 더 관리받아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시대로 자꾸 가고 있어요. 문제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일단 저는 특허법 강사이기 때문에 특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시험에서 더 난리 난 건 사실 자연과학이었죠. 자연과학이 이건 왜 이렇게 난이가 또 올라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운 상태죠. 근데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난리는 나 있지만 점수가 많이는 안 떨어질걸요? 작년에도 쉽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작년에도 자연과학이 그렇게 쉽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점수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어렵게 나왔다, 논란이 많다, 점수 확 떨어져, 그럼 난 붙는 건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더 시험 준비할 때 옛날에 어린 친구들처럼 한번 하다 말면 내년에 하지 뭐, 내후년에 하지 뭐, 아니면 나 아직 학교 다니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휴학을 하면 그때 하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 1년이 소중하다, 아니면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1, 2년 투자하고 단과 해봤는데도 안 돼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 자체는 없는 상태에서 종합반 들어와야 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려요. 종합반 설명회는 일단 이렇게 해서 전 코스가 아마 마무리된 것 같고요.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견학 한번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별 상담 한 분씩 오시면 제가 상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니 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뭐또 궁금한 걸좀 여쭤보시면, 우리가 순서는 없고요. 그냥 저한테 이제 오시면 순서대로 오시면 그냥 한 분씩 이렇게 할 거예요. 견학하실 때는 그 여자 화장실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그 호텔식으로 룸으로 해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지겹지 않게 하려고 갈 때도 일부러 그 꽂았고요. 그리고 위에 제가 고전적인 대한민국 전통미를 살려서 인테리어를 좀 해놨어요. 나무랑 도자기 같은 거 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부할 때 지겹진 않겠구나 한번 보시면 되고. 저희가 100분 마감인데, 이게 열람실 좌석이 부족해서 100분으로 마감치고 있습니다. 네, 이 본관에는 60분만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분은 저희가 이제 어제 시험 봤던 작년 종합반 친구들은 별관에도 있었는데, 별관은 사실 저희가 2차 시험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종합반 분들은 인마이제이 독서실로 배정을 해드릴 건데, 인마이제이 독서실은 나중에 견학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만 견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